요청하는 AI를 보셨나요?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아,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레디 머큐리가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그... 너무 진짜 찐이어가지고. 근데 그 목소리가 약간 김현우 씨 같지 않았나요? 아 맞아, 약간 네, 김현우를 네, 조금 더 과장해놓은 그런 네,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제일 최고는 그 김광석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 진짜로 김광석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와. 맞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네. 당연히 그 AI니까 완전 이제 사람처럼 할 순 없죠. 사람처럼 할 순 없지만 대단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거를 조금만 감안하고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렇죠. 영역까지 왔다는 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감쪽 같아서 뭐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수준이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위험하죠. 네. 그게 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우리 왜 그 또 페이스 그 또 그 동영상 바꾸는 동영상, 기술 중에 딥페이크 기술 있잖아요. 맞아요. 얼굴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금융 범죄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음란물 이런 쪽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맞아요. 있고 목소리까지 그럼 거기다 그게 되면은 목소리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변형해 갖고 그냥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안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그걸 보고 목소리가 AI 같은데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 그게 되게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빨리 그 관련된 어떤 뭐 제도나 법규들이 잘 따라가서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즐길 맞아요.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많이 즐긴다 그러면 그런 거죠.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 얼굴 딱 그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막 정말 그 댄서들이 정말 마이클 잭슨처럼 춤 멋지게 춘 다음에 얼굴 딥페이크로 마이클 잭슨으로 딱 바꾸고 그리고 목소리 그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콘서트 딱 하면은 너무 좋지. 와 일자리 다 뺏기겠네. 이제 일자리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배우를 섭외를 할 때 그게 기술이 완벽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자기 얼굴에 대한 어떤 초상권 그걸 사용하는 권한을 판매를 하는 거야.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연기한 다음에 딥페이크로 얼굴만 딱 바꿔주면은 근데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초상권을 사용하기 허락을 받았다 이러면 그런 것도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내 목소리를 예를 들면 아이유 목소리를 앨범에다 사용하는데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개런티가 책정이 된다. 대박.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일자리 다 뺏기겠는데. 다 뺏기지 뭐. 끝났다 이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되게 유명하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되게 네임드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가격이 책정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세계. 유명한 게 돈을 버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의 목소리를 그 이후에 그렇죠. 듣는 거잖아요. 그때 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지금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땡겨다가 듣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리이슈 같은 개념, 복각을 그렇죠.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가진 않지만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스토릭 시리즈입니다. 히스토릭. 깁슨 어쿠스틱 커스텀샵 히스토릭. 어떻게 보면 이게 그 AI 보이스처럼 30년대의 그 사운드를 지금 현대에 와서 재현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무슨 AI로 뭐 합성해서 기타 소리를 들려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실물 악기를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30년대의 감성을 재현해주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점버 바디 쉐입의 세 가지 모델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 지금 들고 계신 모델이 34 점버 모델이죠. 네, 34 점버.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34 점버. 가격은 701만원, 할인 가격 56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모델이 1936 어드밴스드 점버 모델입니다. 이게 774만원, 할인 가격 619만 2,000원.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9 J55 모델입니다. 요게 694만 원에다가 이렇게 세대 합쳐가지고 2,000 2만 원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세 대를 그 판매가 기준으로 합치면은 2천이 넘네요. 네, 2천이 넘어요. 차 한 대 그냥 이렇게. 자, 3, 4 전보 같은 경우에는 깊은 감수성의 관우. 저는 호연지기 이렇게 드렸고요. 99 나왔습니다. 99. 36 어드밴스드 전보는 사랑 때문에 동탁을 배신한 여부. 적토마. 삼국지 시리즈였죠. 98 점 나왔고요. J55는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저는 유쾌한 노신사에서 9.0, 8.5가 나왔었습니다. 전부 다 가격에 비해서는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았던 모델들이고요. 맞아요. 스펙을 비교해볼게요. 형태는 전부 다 어드밴스드 전보 형태. 탑은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전부 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로즈우드, 마호가니. 그 중간에 얘만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 거죠. 넥은 셋 다 마호가니고요. 너트너비는 44.45, 43.81, 44.95. 그리고 로즈우드 에보니 지판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럼 바로 1번부터 사운드 들어볼게요. 3, 네. 4 전보입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비티지한 느낌이 좀 덜 들어요. 맞아요. 화사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도는 지금 세계 중에 제일 오래된 연도인데 3, 4년인데 맞아요. 좀 밝은 느낌이 돼요. 다른 게 더 밝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네. 어떤지. 36입니다. 좀 진하죠? 네. 네. 좀 힘 있고 강한, 네, 강한 느낌. 얘도 생각보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튀어나오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강력하네. J55입니다. 오, 얘는 이렇게 말랑말랑. 얘가 좀 빈티지하다 느낌이. 부드럽네. 멜랑콜리한 느낌 살짝 있네요. 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말랑말랑 멜랑콜리. 좋아요. 스트럼 한번 쫙 훑어보죠. 스트럼 가볼게요. 네, 아까 좀 화사했던 모델. 아무래도 이제 옛날 거를 복각한 거니까 좀 이제 분위기 있는 걸 합쳐볼게요. 네. 하이가 꽤 밝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36 어드밴스드 전보. 얘는 툭 튀어나와 앞으로. 얘는 되게 현대적인데. 사운드가 이렇게 남매들보다 뒤로 나오는 힘이 강하죠. 진짜 제일 느끼지 않아. 얘가 제일 늦게 나온 거잖아. 3부 제이오시마 모델인데 손이 우수에 젖어있어 진짜. 왜 요새 그 재미있는 그런 어떤 약간 드립으로 배우들 눈가 약간 촉촉하고 막 이렇게 우수에 젖은 눈 갖고 멜로 눈깔이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멜로 눈깔. 멜로 눈깔 느낌. 어디서 멜로 눈깔로 쳐다보고 있어? 이런 느낌. 아 좋네요. 자, 확실히 조금 다르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안 들어볼 순 없으니까 열린 거 한번 열린 거 쫙 한번 가볼까요? 한번 돌리고 열린 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솔로 한번 쫙 듣고. 오케이. 무슨 솔로?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라인. 오케이. 네. 와, 얘 진짜 밝아. 요런 나면 돼.
어때요? 이건 빈티지한 걸 복각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이에요. 풍성한 사운드. 네, 그런 좋습니다. 사운드예요. 자 이번에는 36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더 튀어나오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 얘는 진짜 힘이 좋다. 날렵하다 뭔가. 같은 속도로 치는데 속도감이 더 느껴지는 느낌이야. 맞아, 약간 이렇게 빡 치고 나가는 네. 느낌이에요. 이거는 달리는 느낌. 잘 어울리네요. 자 이번에는 멜로 눈깔. 멜로 눈깔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아련해. 진짜 이걸 치는데 아련하다고? 출력도 가장 작은 편이고요. 약간 진짜 어. 이 똑같은 거 치는데. 그렇지. 이렇게 뭔가 파스텔 톤으로 어. 살랑살랑살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네, 이런 사운드. 겁나 웃기네. 자, 지금 아, 보면은 얘는 사운드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맞아요. 갈긴 느낌. 얘는 되게 속도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 얘는 차. 깔리는 네. 아련하게. 뭐 물론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차이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같은 바디 사이즈에 같은 계열의 악기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기타의 전체 레인지에서 요만큼의 영역을 딱 띄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차이가 그렇게 막 아예 기타의 막 종류를 넘나들 만큼 다른 건 아니고 않아요. 저희가 네. 그냥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뭐 들어보고 다 들어봤잖아요.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뭐 없지. 어. 끝났어.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한 그때 뭐 이제 삼국지 캐릭터의 뭐 그렇죠, 비행이 그렇죠. 이렇게 준다든가 어. 우리 그때 음료수에서 막 준 거 있잖아요. 아침 햇살 맞아요. 소래눈 바나나눈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늘은 아까 이제 멜로 눈깔이 나왔잖아요. 장르로 한번 해보려고. 장르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멜로 눈깔 저 1번부터 자 이게 멜로 얘는 액션 멜로 액션 나오니까 아 그렇지. 어. 그리고 얘는 강력하지. 그 발랄한 분위기 로코 로맨틱 코미디 어 그죠 로코 액션 멜로 요금 씨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저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막 팍팍 튀는 것보다 약간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여친 느낌. 여친 여기는 여사친 여사친이랑은 액션이지 액션 그치? 여사친이랑 액션이지 여기는 첫사랑 아 첫사랑 약간 쫙 깔리는 어 그지 과거 회상하는 톤이야. 그치, 멜로. 그러니까 그 약간 멜로 눈깔이 회상신에서 나오는 약간 그 살짝 이렇게 뿌옇게 네. 뜬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과거 회상 톤. 그렇지. 이건 지금 현재 여친. 그렇지. 여친 만나다가 이제 여사친 치고 복 싸우고 하고 아무 다 사라지고 첫사랑 사랑 그러면서 저게 지금 여자친구 없고.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뭔가 장르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연히 그렇게 이렇게 다른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같은 30년대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가 그 튀어나오는 그 정체성이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다는 점 이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깁슨의 어쿠스틱 커스텀샵 히스토릭 어드밴스드 점보 바디 쉐입 특집 오늘 이렇게 세대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사장님이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제 출제를 해줄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비교시험 컨텐츠가 사실 리뷰를 예 리뷰 보고 예 리뷰 보고 예 리뷰 아, 보면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게 확실하게 잘 안 와다.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치고 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딱 여러분들도 아 이렇구나 이런 차이를 좀 느끼시기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이런 거는 또 익숙한 모델들도 잘 모아서 재미있는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